人素有青天之誉，断案如神，公正不阿，这一次却仅凭这一面之词就认定他有罪。하지만포청천을향해공정하지못하다며노발대발하는가짜주군과그의가족들로다시한발물러섬을택하는포청천이었죠고뇌에빠진포청천앞에찾아온속이야都是因为他才连累了包大人害包大人难堪委屈他对不起包大人그녀는진짜주군과마음을모아포청천을난처하게하기싫다며사건을종결하려고하는데요그들의짠한모습에포청천은속이야와아죽은그리고백성과황상을위해관리직을내걸고청렴결백함을증명하리라다짐합니다本府职责在身，要为朝廷澄清真假，要为人间辨明是非。그때포청천의추리스위치를켜버린속이야의한마디가날아오죠我在想，每个人长相都不同，有俊有丑，可写字也是一样，有的写得好看。有的就像鬼画符말로외우면다말할수있지만필체는숨길수없다며필적대조를통해두사람중진짜를가려낼것을요청하는속이야의말에황상을찾아가과거시험의답안지원본을요청하는왕승상과포청천이었어요好吧正就下旨叫他们把试卷抽调出来交由包青细细审가짜주군을확실히잡을수있는물증을확보했지만빠져나갈구멍이생기지않게확실한비밀언덕이되어줄증인이필요했던상황속전조가작년과시전가짜주군을치료해준의원두은청을데려옵니다请起请起除了生病的人跟那老樵夫之外还有一位年轻人根据你的判断他的病情可能在第二天应考吗能够把他命救回来已经是不错了두은청의증언으로듣게된이야기이로써가짜주군을잡아낼모든물증과증인을확보한포청천은사건을매듭짓기위해가짜주군을또다시개봉부로부르는데本府案上有两份文字经本府详加比对这两份笔迹大不相同가짜주군이적은답안의필체와과거시험에제출했던답안속필체가다른것을확인한포청천은가짜주군을몰아세우지만由此可见状元事件并非你亲笔所书自然也不曾应考晚生大魁天下之后自然揣习此一字体时隔近年看起来难免小有差异장원의급제하고필체를바꿨다며또한번빠져나갈구멍을만든그였죠확실한물증이있음에도불구하고끝까지우기는그를보고선비밀언덕으로준비해두었던증인들을하나둘내보이며확인사살을시키는포청천이었는데요당初要不是敢去替你治病恐怕你已经早就病了回报大人草民也认罪不过草民是受人所使什么人草民收了状元周秦的银子受他所使打我你还不服仇认罪과거에응시하지않고가짜장원행세를한죄의형제를해치고남욱군을살해한죄목을하나하나따져가며가짜주군을도관에든지로만든포청천은그를향해호작도를대령하라외치던순간구토자스고스가짜주군의아내가벗은발로뛰쳐와그를살려달라고호소합니다무릎을꿇은채자신을위해빌고있는아내를보고선모든걸포기한누느란가짜주군은아내를향해집으로돌아갈것을이야기하죠죽음을암시하는그의행동에포청천또한더이상추궁하지않고조용히그를보내줍니다개봉부를떠난가짜주군은왕승상을찾아가자신의모든죄를인정하며용서를구하죠결국집에서유서를남긴후자결을택한가짜주군이었습니다모든죄를자결로인정한셈이었죠사건이종결되고억울함을푼진짜주군에게不过无论如何你总是朕御笔钦点的状元郎这些日子你所受的苦难委屈朕将补偿于你왕은주군의본래자리인
장원의 자리를 돌려준 뒤 그를 안상우에 봉하고 그를 옆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보필해준 소기아 또한 주군의 의동생으로 삼아요. 朕封你为安祥侯之妹，赐银千两，同仆十人。民女叩见皇上。또한 어명을 내려 명의를 수소문해 그를 고쳐주겠다 약속합니다. 소기아의 용기 그리고 포청천의 도움으로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게 된 불구 주군은 그렇게 두 번째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됐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뒤바뀐 삶을 살게 된 두 남자의 이야기. 결국엔 선함이 악함을 이긴다는 교훈을 일깨워주는 1993 판관포청천 진가장원이었습니다.